고객님 중요한 건 그래요.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김장 매트요, 솔직히 올해 한 번 쓰실 거면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. 네. 근데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. 일단 첫 번째는 우와. 저는 사이즈가 좋아서 골랐어요. 그렇죠. 160cm니까 여기서 절임 배추 기준 한 100포기 정도는 절이더라고요. 그럼요. 거뜬하게 절이시고요. 거기에 민수 씨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? 다리를 이렇게 쭉 펴니까. 이거 지금 저희 다리 저 바로 다리 뻗고 앉았어요. 여기서 막 할 수가 있는 거고. 아니 그러면서도 예. 이게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. 이게 쫙 받쳐주니까 쫙 벽을 세워주니까 따로따로 내가 소쿠리며 다 뭐 대하며 몇 개를 두셨어요? 네. 이렇게 한 번에 다 맞춰보실 수 있는 겁니다. 맞습니다. 높이도 이게 15cm나 되거든요, 고객님. 네. 양념이 안 튀어요. 당연하죠, 당연하죠. 여기서 100포기, 저처럼 150포기를 담가도 양념이 안 튀니까 네.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이 힘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. 그렇죠.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. 고객님 진짜로 보셔야 되는 건 김장 매트는 기본이 방수가 돼야 돼요. 그럼요. 아시죠? 소금물이 혹시 거기에 봉제 라인이 있어서 삭으면 어떡하죠? 물이 막 넘치면 어떡하죠? 아이고. 그래서 방수를 보셔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김장 매트들이요. 생활 방수인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어때요? 역시 강순이 명인의 노하우 완전 방수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물 셀 틈이 없고요. 그럼요. 여기에 봉제인가요? 아니죠. 봉제는 저희 자사 제품도 이런 거 있는데요. 편하긴 한데 물이 셀 수 있어요. 그럼요. 양념이 낄 수 있어요. 무봉제 라인은 이게 초음파로요. 쫙 하고 지져낸 거예요. 쫙 지져냈으니까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. 그럼요. 고객님 네. 제일 따져보실 게 그거예요. 방수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. 그러면서도 식품 위생성 그 테스트를 다 마쳤는지 네. 저희 위에 뭐 중금속이라던가 환경 유해 물질이라던가 다 안정성 테스트를 마쳤기 때문에 네. 안심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? 저는 제일 좋은 게 다리 뻗어서도 좋지만 이거예요. 아, 물을 쑥 넣어서. 쑥 넣어, 이게. 그러면서 좋다. 이게 힘이 받쳐져. 이게 국산, 이게 예. 바로 국내산의 힘인데, 싹 그냥 배추 하나 딱 얹어 놓고. 착착 버무리면. 이게 힘들지가 않아요, 진짜. 네. 싹. 아니, 지금 김민수 씨 호스트가 흰옷 입었잖아요. 김장 때 흰옷이 말이 돼. 아니, 그러니까요. 양념이 안 튀니까 이게 되는 거죠. 아니, 그럼요. 그러면서 이렇게, 어머, 네. 내가 이렇게 배추 속도 묻히다가, 어머. 아유, 저기에서 좋다. 깍두기도 한번 좀 묻혀볼까? 석박지도 묻혔다가 파김치도 묻혔다가 깍두기도 만들었다가 몸이 안 힘들어요. 근데 보세요. 저는 이게 몸에 가까이 들어왔는데 다리는 또 쭉 뻗고 그러니까요. 있어요. 이게 가능한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고객님 저희는 160 사이즈를 오롯이 두 세트를 드리는데요. 그렇죠. 여기에 이거 김장할 때만 쓰는 건가? 그게 아니라 그럼요. 나물 같은 거 말리시거나 시래기 말리시거나 아니면 과일을 말리시거나 네. 건조할 때도 저게 모래도 안 들어가죠. 그렇죠. 그리고 벌레가 저기 나앉길 합니까? 뭐 걱정 하나 없이. 아니, 제가 제일 좋은 게 예. 사실은 말리고 나서 돗자리나 이런 데 말리고 나서는 또 따로 소쿠리를 들고 가요. 네. 들고 가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이대로 싹 들고 올 수 그러니까, 있으니까.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들고 가세요. 네. 친정 어머니 댁에 나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백포기 하실 때 그냥 선물 보내드리면 그럼요. 되고 시댁에 가져가면 이거 진짜 예쁨 받을 거예요. 당연하죠. 저는 막내니까 설거지 안 해도 되고요. 다라이 죄송합니다. 일명 대야에다가 이거 뭐 하던 거야, 못 빨던 거야 이 걱정을 안 해도 당연하죠.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다 들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객님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. 그럼요. 김장 매트 너무 많아서 나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싶으시다면 일단 어디서 만들었는지 보세요. 100% 국내 생산이고요. 봉제 아니에요. 무봉제니까 완전 방수까지 되는 거죠. 특대 용량이니까 100포기 절여보시고 식품용기 위생성 확인까지.